지금 대학생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휴학생이죠? 예, 휴학하고 네, 있습니다. 네, 휴학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실에 인턴으로 예, 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뭐 이번 개원하고 나서 일했으니까 한 4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턴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할 만하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업무 강도가 센데 일하는 보람은 있습니다. 아,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그 젊은 시절에 국회에서 일을 해본다는 건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대, 오늘은 이제 20대가 보는 현재 이거 정치 구도랄지 또는 아니면 문화 현상 뭐 등을 쭉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깨어지고 나서 분당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유시민계와 합쳐서 이 뭡니까 또 통합진보당이 되었다가 다시 또 뭐 이번에 또 다시 분당되고 이런 과정 조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요. 갔다 오고 나니까 이미 당이 분당이 된 상태라 진보신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사실은 진보 대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진보 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총선에서 그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여론이 많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노동당 그 하고 그 유시민 대표가 있었던 국민참여당 그리고 그렇죠. 예, 진보신당의 이제 그 대통합론에 이제 되게 굉장히 그 동조했던 그 통합연대라는 그 심상정, 노회찬, 조성수 의원이 있던 그 세 분이 있던 통합연대가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4.11 총선에서 사실 10%가 조금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3당으로서 이제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4월 이후에 이제 사실은 5월 중순에 조준호 공동대표가 그 진상조사위원회 해가지고 비례대표에서 선거 문제가 터졌죠. 아,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아, 예. 또 그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까마득하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떠들썩한 예, 굉장히 일명 톱뉴스로 한 며칠 연속 나가고 예.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한두 달 안에 사실은 잘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4개월이 넘도록 해결을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구 당권파로 지칭되는 분들과 혁신을 주장했던 이제 소위 신당권파로 주장되는 분들이 이제 결별을 해서 아 그렇죠 네. 결별을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당 당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발기인 대회를 해서 당명을 결정했는데요. 진보정의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진보정의당이다. 진보정의당. 네. 진보하고 정의하고 아주 저 좋은 그 단어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의라는 용어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정의라는 표현 자체가 진보 진영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 이제 사실은 점유하고 있던 그 영역인데 왜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가져갔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민정당을 연상시키는 진정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이에요. 그 이른바 친북 또는 뭐 예전에 그 NL 주사파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갈라섰으면 예. 이제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사민당이 탄생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사회민주당이 될 거라고 저도 그런 또 소식도 좀 들었어요. 사회민주당 될 것 같다 이름이.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야 사회민주당으로 되면 환영하는 어떤 축하하는 성명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제일 여론이 그 당내 여론이 사회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더만은 어떤 연유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그 아마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당명은 노동복지당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지? 예. 그 노동복지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할 때 노동중심성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예. 일정한 그 경향성이 있어서 그 노동복지당이라는 어떤 당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예, 좀 내고 그 좀 예, 사회민주당 얘기만 예, 좀 뭐 잘 안 됐고요. 그게 예. 당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노동복지당은 사실상 폐기가 됐고 예. 사회민주당이 실제로는 과반 이상의 아마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당명인데
저희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명을 결정하는데 그 창단 발기인으로 한 270분 정도 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 안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되는데 뭐 네. 초기에 선호 투표로 몇 개를 추리고 또 그 안에서 배제 투표로 몇 개를 추리고 아. 또 선호 투표로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두 당명을 갖고 또 결정하는 네. 이런 좀 복잡한 여론 수용 결정을 하면서 좀 사회민주당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회민주당 하면 이념적으로 좀 갇힌다. 사회민주주의로 지칭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라는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사회민주당 그럼 처음 선호투표했을 때는 저 사회민주당이 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뭐 한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은 넘었죠. 근데 실제로 세 당명이 남고서 두 개를 고르는 선호투표에서는 3등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3분의 1 넘었는데 처음에. 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선호 투표할 예. 때는 1등 했는데 거의 뭐 1,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죠. 그래요. 예. 네. 그래요. 그럼 뭐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어떻게 뭐 지금 그럼 빨리 창당해서 대선 후보도 낼 겁니까? 지금 계획적으로는 21일 날 창당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대선 후보를 그 이제 하는 걸로 내는 걸로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은 뭐 그 전에 되겠지만. 그날 창당과 동시에 대선 후보 네. 수락 연설을 하는 거 대신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대선 후보를 내는 목적이 정권 잡겠다는 거는 아닌 거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뭐 저희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정권 교체 기여를 해야지 후보를 낼 때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아마 진보 정의당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난리를 쳐가면서 국민들 예. 걱정을 시킨 걸 생각하면 지금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지금 자리가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건 뭐 예. 자기들 내 입장이 그렇지만 예, 국민들 뭐, 보는 이제 그건 이제 시각은 저희가 이제 다를 수 있지. 그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에게 그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몇 한 달 정도 지난 결과로서 좀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또 진보 정당이 그간에 이제 10% 정도의 항상 지지층을 갖고 있었는데. 그 10%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후보도 있잖아요. 이번 사실은 4.11 총선 이후에 그 몇 개월간의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과연 정말 나의 그 어떤 진보적 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그런 한 10% 이르는 진보적 정당에 투표해온 분들이 사이에서라도 이정희 후보만 나가서는 곤란하겠다. 아, 그런 게 있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저는 그 사실 투표율에 되게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선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가 나오는데 40% 정도 되는 그 유권자들의 그 여론을 사실은 대통령이 대표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진보 정치가 굉장히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진보 후보를 내지 못하고 진보 정치가 전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40%는 또 이번에도 예. 그 전혀 여론을 예. 저희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제가 설득이 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막강한 논리를 갖고 계신데 역시 그러면 20대가 지금 이제 보는 이 자연스럽게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예. 20대가 보는 대선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저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제일 높죠?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20대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조금 약간 맹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요? 그게 뭐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개념 있는 20대로서 20대의 안철수 지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뭐 개념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20대가 안철수에게 지지를 보내는 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이나 어떤 그런 말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의 여론인 거죠. 사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뭐 성공 신화랄지 뭐 기타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영웅이다.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스타다. 네. 어?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일종의 안티 히어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안티로서의 히어로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발휘되는 거죠. 지금 아저스 보고 뭐 어디 뭐 대학이나 이런 데 강연을 가면 뭐 굉장히 열광적인 그 지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뭔가 그런데 20대가 일부 20대 중에서도 안철수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래요? 그 20대 실망을 갖고 있는 20대 한 사람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이제 그 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라든가 말이 과거 대선 후보가 아닐 때 했던 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의 실패를 딛고서 내가 뭔가를 혁신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혁신의 내용이 정말 혁신적인지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드러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정치 혁신을 들고서 사실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과연 그분이 행보가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예. 뭐 가령 최근에 저기 송호창 의원을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갔다는가 아니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뭔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 문재인 후보와 별 차이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송호창 씨,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캠프로 간 것은 좀 구태정치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또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뭐 이번에 공천만 그쪽에서 받아서 은혜를 뭐 좀 입었다 이런 정도지 그 양반은 뭐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몸담았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뭐 그 다 아는 말하자면 안철수하고 안철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이면의 상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도 그 이제 기성 정치권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 불리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참 딜레마입니다. 역시 이제 정치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가 바라는 정치가 뭐예요 도대체? 어떤 거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좀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와는 경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어떤 인형적인 색깔이 좀 강했다고 보면 이제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국가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 보면 지금의 20대, 30대 초반의 이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건 정치가 과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치가 과연 밥을 먹여줄 수 있고 나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혁신 경제를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뭔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성공한 CEO라는 어떤 그런 담론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면 기성 정치인들하고 달리 그쵸.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 경제를 일으키고 또는 아니면 뭐 경제 민주화 같은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기득권과는 결별을 하고 정치를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뭐 20대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태중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금 뭐 더 까칠하게 지금 제가 이제 아니 진보당 후보라고 진보당 당원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안철수 후보가 일정한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비전 선언문을 보고 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좀 약간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못한 건데 정치 혁신의 방안으로 갖고 온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좀 별로 크게 혁신적이지 못하다. 그 혁신적이지 못한 걸 넘어서 약간 유치하다고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청와대를 옮기겠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20대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약간 포퓰리즘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광할 수 있는 단어지만 실제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라는 의문을 갖고 오게 할 것 같고 그 임명 10분의 1 축소한다고 해놓고 다음 날인 다나음날 금태섭 그 변호사가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실제로 임명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뭐 제자리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니 그리고 오히려 임명직을 줄이면 뭐 줄이면 그게 뭐 결국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기성정치인들
또는 뭐 거기에 로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임명하는 것이 뭔가 오히려 그 인사 뭡니까 전체 개혁 사회 개혁에 도움이 된다. 그 정치권에 그런 발언도 있던데. 그렇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정치학 공부하는 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반 아마 20대 국민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진 않고 우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70일도 안 남은 대선이 남은 시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이거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점점 생기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자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봅시다. 뭐, 안철수, 아 저는 아직도 네. 충분히 안철수 네. 후보가 네.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진보정의당 쪽에서도 후보가 나와서 예. 바로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족한 공약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놓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거나 뭐 그런 문재인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예. 앞으로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이야기 조금 저기 조금 넘어가서 정치 얘기만 너무 하니까 아, 예. 우리 저 어떻습니까? 싸이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네,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난 싸이 그 뭡니까 저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미국서 뭐 강남 스타일 아 강남 스타일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예. 안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뭐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싸이만이 갖고 있는 B급 정서라는 게 결국에는 통한 게 아닌가. B급 정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 권 정서가 아닌 뭔가 그런 걸 조롱하고 비틀면서 약간 싸 보이지만 가볍지만 아,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정서 A급이 아닌 그쵸 B급 왜 아, 과거에 김규왕 씨가 B급 좌파를 자처한 거랑 좀 비슷한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국에서도 많이 또 먹혔다고 뭐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뭐 그 노래가 또 쉽잖아요. 아, 그 이제 들어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춤도 되게 따라하기 쉽고 노래도 아, 네. 되게 비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들으면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른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노래 굉장히 잘하는 가수의 노래는 따라 부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싸이 노래는 따라 부르기도 쉽거든요. 그 빌보드 차트 뭐 1등인지 2등인지 뭐 했습니까? 뭐 지금 뭐 2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1위를 아직 못 예,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 여기 뭐 저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그 밤에 공연할 때 뭐 병나발을 소주를 막 마시고 그랬대던데 그건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지나친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10대 청소년들이 그거 따라하면 뭐 그래도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따라하는 건데 별로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네.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경솔했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시원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거예요. 타격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라고 그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뭐 이 안 그래도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만 그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 이런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냥 뭐 좀 친근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싸이가 사실은 싸이가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지하에 연습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싸이를 몇 차례 봤습니다. 강남스타일 하고 나서도 몇 번 봤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있는데 그럼 뭐 그런 분이 좀 못생겼지 말하자면 뭐 이게 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그 장점이 있고 그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을 마시거나 이런 거 아니고 소주를 마셨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좀 좋게만 봐주시는 거. 그런데 싸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요즘 청년들이 예. 어떤 뭔가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랄지 기성 질서 기성 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하나 표출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싸이의 기존에 있는 노래들을 잘 살펴보면 좀 현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일관된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 제목은 강남스타일이지만 실제로도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전혀 강남 스타일 같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남 스타일을? 예 강남 스타일 아닌 것처럼 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저 어떤
안철수 현상하고 싸이의 이런 엄청난 이 폭발적인 이런 인기, 예. 뭐 싸이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 이런 뭐 좀 인맥상통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무리하게 없는 거는 좀 또 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그 기성세대와는 다른 20-30대 세대가 주축이 된 현상이라는 점은 그런데 비슷하죠. 우리 기성세대한테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예, 그럼, 그런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같은 거야. 예. 이게 뭐야 도대체 싸이의 현상의 한계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20, 30대밖에 없는데 사실 40대 이상은 그 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유튜브에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급성장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세대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지 않나 좀 과대대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이 뭐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이런 어떤 청년들의 새로운 뭐 문화랄까 정서 또는 뭐 바램 뭐 또 생활 감각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오면서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네. 나이 26살 나의 내 나이 26세 네. 나도 걱정 없이 치워할 수 있는가 이런 플래카드 탁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그 자세 보니까 밑에 새누리당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침 26세인데 아, 새누리당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뭐 이렇게 막 해놨던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나 뭐 손수조를 막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노력이 없을 수 없겠죠. 그분들도 네. 이제 사실 선거가 앞당 뭐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그 당연히 청년층에게 그 유혹할 만한 어떤 네. 정책이나 그 네. 슬로건을 내놓을 텐데 네. 저는 그 20대 일반적인 정서상 네. 그 뭐 쉽게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자리 정책을 잘 내놓을 것 같은 대통령으로 그 본인이 말씀을 했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청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박근혜라고 해서 그걸 이어받은 박근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집권 여당이 실제로 뭘 잘 못해놓고 또 뭐 미래를 약속하니까 이게 신뢰가 잘 안 간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준석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엘리트적 그 요소가 좀 공감받기 어렵지 않나. 아 20대 중에서도 그쵸. 뭐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인데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20대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하튼 뭐 각 정치 세력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또 진보 정의당의 또 당원이자 심상정 의원실의 인턴으로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진보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금 뭐 진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출범을 아직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부분이 많은 당 정당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정치에 대한 개혁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선거권이나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 많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 정당이 그런 부분을 이번 대선에 잘 얘기를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 나왔을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얘기해. 네. 그 어제 누가 얘기하는데 피선거권이 말입니다. 네. 비선거권이 나이에 제한되고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대통령, 예, 25세, 40세 이렇게 되죠. 예. 그것도 뭔가 이게 헌법 위반 아닌가요? 지금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실제로 개정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헌법소원 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아는 변호사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라고 예, 예, 예. 여성 변호사인데 민변 소속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헌법
무소원을 5월달인가 녹색당에서 아 녹색당 좀, 예, 예 아마 관심 가지고 예.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정치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이 청년들 20, 30대가 이제 2030 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주인으로서 예. 좀 적극적으로 주인답게 말입니다. 그 정치에도 적극 참여하고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대준 씨가 그 앞장서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뭐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30주 동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